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김경수야. 김경수는 노무현 보좌관 출신의 김해시 의원이자 경남도 지사를 지낸 정치인으로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돼 현 시각부터 리얼 석식으로 콩나물 무침과 똥국 처먹고 있는 리얼 범죄자야. 그럼 정치계 똥강아지 김경수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 김경수는 1967년 경남 고성군 출신으로 면사무소를 다니는 구급단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남의 본인도 장손이라 없는 살림에 진주로 유학까지 갔던 경수는 공부는 세상 열심히 해 재수 한 번 반에 서울대에 합격하였어. 논스톱 3급 달달구리한 캠퍼스 생활을 꿈꾸며 서울대 1류학과를 선택한 경수는 안녕하세요. 마지막 불꽃인 86년에 입학하여 등교 첫날부터 최주탄 날아오는 캠퍼스 전경의 마탱이가 가버리며 1학년 때부터 운동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듯 존나 선생님이어서 전면에 나서는 딜러 역할은 하지 못하고 당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보좌해주는 서품 역할에 집중하며 유인물을 제작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학술부장을 맡았는데 말이 좋아 학술부장이지 그냥 복사돌이나 다름없었어. 그렇게 6월 항쟁이 끝나자 남들 농활갈 때 특이하게 공활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수원의 자동차 공장에서 왼손 검지 손가락이 프레스에 지표되는 사고를 당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조카 주작쟁이야. 사실 이때 이런 식의 군면제는 운동권의 기초상식이었는데 당시 운동권 출신에게만 입대하면 보안사에서 잠시 데리고 가 사람부터 만들어주는 전두환 훈장의 삼청예절 교육학당 특별서비스가 운영된다고 입소문이나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군대만큼은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였어. 그 당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간에 간장 샤워하여 고혈압으로 면제받기, 삼겹살 겨드랑이에 세 달 붙이고 다니며 액취증으로 면제받기, 최후의 수단으로는 신체를 훼손하여 장애로 면제받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개작투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잘라버려 영장 나왔는데도 군면제를 받았다고 해. 아니 이외진. 그렇게 병역 문제도 해결되어 살펴낸 경수는 북한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자료를 주작 배포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전과 3범이 되며 지금으로 치면 컨텐츠 잘 만든다 소문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군침 질질을 했는데 당시 성북구 사선의 레전드 전과 4범의 심계륜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며 급작 출신과의 인연이 시작돼 비서관으로 일하며 전라 땡땡군 출신의 아내를 얻은 경수는 동성동분까지 겹쳐 세상 근본 없는 마누라 데리고 왔다고 부모님께 오지게 처맞았지만 본인 집안 또 외삼촌이 철제 근무 중 월북하여 빨갱이 배출한 집안이라 근본 없긴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천생연분이었던 결혼식을 하고 미연이 캠프에서 스카우트 해간 경수는 가족 같은 중소기업에서 혼자 일하는 것 마냥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는데 미연이 당선 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바로 등용되었어. 하지만 조선에서 일을 잘하면 더 많이 일시키는 건 청와대도 국룰이어서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일만 하였는데 마침 청와대 선임 연설비서관이 병으로 사임하자 이현이 최측근에서 24시간 연설문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는데 알다시피 연설문 벌써 좆빠지게 적어줘봤자 쌩까버리고 프리스타일로 때려버리는 이현이의 연설 습관 때문에 애꿎은 경수만 일하고도 개욕 처먹었어. 아 그래서 선임이 그냥 도망간 거 아닐까? 퇴임 후 우연이가 같이 봉하마을 내려가자 꼬셔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모두 김해로 오게 된 경수는 우연히 봉하마을 시절 사진 컬렉션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우연히의 시다로 껌딱지처럼 지내며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장례한 듯 달라한 날까지 맹활약하는데 우연히 두부 회상 후 컴퓨터의 유서를 찾아 세상에 공개한 사람도 경수였고 웅크에게 이 사실을 처음 보고한 사람도 경수였어. 근데 이 새끼들 표정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무연이 없는 무연마을을 지키러 김해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한 경수는 경남도 지사를 두 번이나 지낸 경남의 왕 김태호와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 대선 후보 홍준표와 경남도 지사 선거에서도 나름 접전 싸우며 패자였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 그렇게 경험치를 먹은 후 김해시 의원에 한 번 더 도전하였지만 이번에도 상대방이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김해의 가장 유명한 인물 3대장을 꼽으라면 봉하의 노무현, 인제대의 이만기, 그리고 김해 대통령 랄로 김찬호가 있었는데 다행히 랄로가 로라로 가는 바람에 이만기가 나와 가볍게 김해을에 당선된 경수는 여슬을 몰아 예전 자신을 처발랐던 경남의 왕 김태호
후보와 도지사 리턴 매치에서 본 투표 격차 0.7% 대 쫄깃한 승부 끝에 한 번 더 승리하며 사상 최초 경남도지사 민주당 의원에 당선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누의 의지를 잇는 자 친문의 장자라는 타이틀을 따내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였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선거 직전에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에 김경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당선이 된 경수는 도지사 시절 내내 검찰청 출석하기 바빴는데 사건은 드로이드 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와저씨 출신 파워블로거가 경수의 지원 아래 킹크랩이라는 자동 댓글 매크로를 만들어 여론 조작을 한 것이었는데 대선 전 네이버 댓글을 점령하며 링크를 찬양하고 철수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횟수가 초당 2.9회 하루 25만 회를 다는 댓글돌이 잼민이들을 올림픽 경기장에 꽉 채워놔도 못할 양의 댓글을 주작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철수의 멘탈이 나가서 제가 NBA 아바타니까 라고 말한 이대에 자살 멘트가 나온 거였어. 그렇게 10주작으로 문크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드루킹은 싱글벙글하며 지도부를 찾아가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달라 제안하였으나 맛있게 따먹히고 먹고당하듯 근본도 없는 파워블로거한테 그런 자리 줄 수 없다 거절당하여 개빡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그 후로는 문크를 비방하는 글들을 킹크랩으로 돌려버렸어. 그게 또 하필 가짜뉴스에 권위자 김어준이 냄새를 맡으며 이거 분명 한국당에서 조작하는 거다 라며 당시 만주당 당대표인 추미애에게 보고를 하자 이걸 또 더 제너럴퀸 애국보수 추미애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에 들어갔는데 자꾸 보니 드루킹과 일당들 그리고 그 대가리인 김경수가 줄줄이 엮여 나오는 것도 모자라 잔치국수 먹방의 1인자 이스터 버터플라이 노회찬도 드루킹한테 돈 받은 것이 밝혀지며 노회찬이 자신의 아파트 17층에서 진정한 노이의지를 입게 되는 개버러지 같은 전개가 또 되어버렸는데 다 잡혀 들어가고 대가리인 김경수만 끝까지 버티다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7월 22일 대법원 판정에서 유죄가 확정 3년을 거친 결국 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결국 추미애의 승리로 끝이 나버렸어. 응? 오늘은 김경수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그의 인생사 보면 알 수 있듯 자기 스토리는 없고 전부 윗사람들 똥 닦으며 시다짓한 게 다인 경수는 이번 일도 100% 누워시켜서 한 짓이 분명한데 지만족돼서 잡혀 들어가는 거 보면 주인이 벌인 유기견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었으며 드루킹이 불렀던 별명 바둑이가 정말 지 인생 캐릭터에 딱 맞는 것 같아.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 여론 조작은 예전 같으면 집게 사용감인데 정권 바뀌면 법치팽 다시 해야 한다 생각하며 그러니까 시발로만 혼자 족대지 말고 빨리 주인 새끼 물으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 상황과 딱 맞는 야인시대 한 장면의 정신나간 연출을 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충성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개처럼 사십시오. 주인을 위해서 평생 짓다가 결국엔 잡혀먹고 마는 개말입니다. 좋다. 이 더러운 재정을 벗어나니까 좋다. 정말 좋아. 들어라 이 똥개들아 열심히 충성 계속 짓다가 허망하게 죽을 똥개들아 헌불 10년이라고 했다 그걸 왜 몰라.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